어떤 원자의 전자들을 에너지 증감에 따라 세 가지 상태로 바뀐다. 전자의 규칙에 따라서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죠. 그럼 얘는 잘 보시면 읽어보시면 ABC 세 단계 중에 제일 낮은 게 뭐지? A가 제일 낮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가장 높아요. ABC 세 단계를 가는데 얘가 증가할 때는 어떻게 가요? 증가할 때는 A는 A로 못 가고 B나 C로 가고요. B는 C로만 가죠. C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. 그럼 감소할 때는 A는 더 이상 감소할 게 없고 B는 A로 가고 C는 B나 A로 간다.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증가할 때고 이게 감소할 때야.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 쓸 텐데 이걸 매번 이걸 할 수 없잖아. 그래서 표를 그리겠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이게 1회 한 결과, 2회 한 결과, 3회 한 결과, 4, 5, 6, 7 이렇게 되는 거지. 지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전자에 가능한 변화인데 1단계는 몇이야? 1단계에서 원자는 A상태에 있다. 아, 이걸 단계로 표현해야겠구나. 1단계에서 여기 A, B, C 이렇게 놓고 여기 점이 하나 딱 존재한 상태에서 이 패턴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자, 표를 그릴 때 A가 첫 번째는 증가, 감소, 증가, 감소, 증가, 감소의 패턴으로 가고 있고 얘는 증가하면 B로 가고 C로 가죠. 그럼 여기 점을 사실 이렇게 세 개를 다 찍어놓고 좌표를 이렇게 다 찍어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지. 이렇게. 그러면 증가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. 감소할 때는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열로 내려가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가능하죠. 그러나 얘는 평행으로 가진 않아요. 자, 또 얘는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증가한다. 두 가지가 있고 얘는 감소할 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감소한다. 다시 얘가 증가할 때는 이렇게 가고 얘는 두 가지로 증가하죠. 또 감소할 때는 얘는 한 가지 아니 얘 두 가지 그 다음에 얘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오면 되겠네. 이거는 길찾기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. 자 그러면 내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방법에서 얘는 한 가지 1로 갈 때는 한 가지죠. 근데 얘가 1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? 얘도 한 가지인데 얘는 지금 요길 요길 두 군데서 왔잖아. 1, 1이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이렇게 길이 선택이 돼. 그러면 얘가 1로 갈 때는 두 가지 그대로 가는 거죠. 요 숫자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.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오는 길도 있잖아. 이 길과 이 길이 합쳐지는 거죠. 그럼 이 길은 지금 두 가지 길에서부터 왔어요. 그래서 이 1 더해서 3 이렇게 오는 거고 다시 3은 여기까지 갈 때 세 가지 그대로 가고요. 얘는 이 길과 이 길이 합쳐지니까 다섯 가지가 나오겠네요. 그죠? 다시 얘와 얘는 합쳐져서 여덟 가지가 나오고 얘는 그대로 다섯 가지 이렇게 된다. 그죠? 그리고 얘는 요 그대로 오니까 얘는 여덟 가지고요. 얘는 여덟 가지와 다섯 가지 더해져서 열세 가지 된다. 이게 끝이야.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총 갈 수 있는 방법은 얘 여덟 가지, 얘 열세 가지. 얘 종류를 더해서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좀 어렵죠? 네. 그래서 얘는 표를 그려서 거의 그래프 형식이지만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선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. 4번.